블랙박스가 좀 어둡네요. 화질이 좀안 좋습니다. 자, 가볼까요? 지하철 또 50. 왕복 6차로 도로. 오른쪽 인도를 보세요. 인도에 어린이들이 뛰네요. 아이쿠. 아니, 왜 거기서 내려와? 아니, 뛰다가 인도에서 계속 뛰어야지. 블랙박스 속도 안 빨라요. 인도를 똑바로 뜁니다, 서로. 그러더니, 여기, 피할 수 있나요? 뒤에 5초를 좀더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없대요, 영상이. 여기, 그냥 앞으로 가는 거죠? 예. 요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7m 될까요? 여기서 내려오면, 꽝, 어떤가요? 초등학생이. 아직 과실비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접수됐고요. 보험 접수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는, 예, 차가 가해자다. 맞나요? 무조건이래, 그것도. 무조건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다. 너무 억울합니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직진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들면 차 옆면 옆, 그래서 뛰어들다 앞으로 들이받는 거 옆으로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횡단보도도 아니고, 아이고, 앞에서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아이 부모는 무조건 당신 말이 조심했어요 이러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네, 보험사는 몇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여쭤봤더니 경찰 조사 결과 보고 한대요. 통상 8대 2래요. 오, 불박자가 80%래요. 뒤쪽 5초간 더볼수 있을까요? 아이는 몇 살인가요? 아, 블랙박스요.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뒤는 없네요. 아이는 11살입니다. 예. 뒷부분 있으면 좀더 영상이 리얼할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뒷부분 없대요.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80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되겠죠?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어린이가 더 잘못이다? 어린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 불박차 잘못이 있다가 4%. 어린이 100%가 96%. 아니, 인도에서 뛰는 애가 저렇게 갑자기 내려올 걸 어떻게 알죠? 그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미리 좀 이쪽으로 깜빡이라도 달든가. 이쪽 어깨에다 깜빡 달든가. 아니, 가다가, 자, 인도에서 뛰어요. 인도. 이거. 그 뛰는 아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인도에서 뛰는 애들에 대해서? 그럼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이, 그래서 교문이 열려있으면 애들이 공이 굴러갔고 공주로 갑자기 뛰어올 줄 모르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되나요? 아, 인도에서 애들이 뛰죠. 이거 어떻게 피한대요? 어떻게 예상한대요? 이렇게 잘 뛰고 있었는데, 가운데 잘 뛰고 있었는데, 만일 이때 이미 이쪽으로 방향이 이래 돼 있었으면은, 쟤네 봐라, 쟤네 봐라, 조심해야 되지만,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 그다음, 여기서. 아, 이걸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들의 96%는 100대 빵의 의견이고요. 예. 저도 100대 빵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이거, 경찰에서 만일 불박차에게 차대 어린이 사고, 차대 사람 사고 중에 차대 어린이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가해자야. 그래서 당신 범칙금 4만 원 내야 돼. 그리고 벌점 먹어야 돼. 그러면 거부하세요. 거부하고 직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직결 심판에서 꼭 무죄 판결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분 무죄 판결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경찰이, 아, 이건 도저히 운전자 잘못 없어.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어. 그렇게 끝나야 옳죠. 근데 혹시라도 보험사는 불박차가 무조건 가해자라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경찰에서 통고 처분한다면 바로 거부하고 직결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직결 심판에서 무죄 판결 소식 전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블랙박스 못 써요, 이거. 저렇게 씻고만 안 돼요. 제가 이거 드림아이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여기 그려져 있는 거. 큐비스백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 보내주실 때꼭 무죄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요, 부모님들이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아, 운동장에서 뛰어야죠. 그리고 인도에서 뛸때 인도로만 뛰어야죠. 만약에 블랙박스 큰 차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형차가 옆으로 들어오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차가 높으면요. 그리고 앞이 뻥 뚫려갖고 대형차 그냥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바퀴 옆으로 붙이면 바퀴에 딱 깔려 들어가갖고 그냥 끌려가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교육 좀잘 시키세요.